조금 늦게 시작하게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7월 9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할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 거짓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게다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 등이 이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의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였습니다. 이 정권의 검증 부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그 국회가 정말 어렵사리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이 반성도 없이 사실상 여당의 태도가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야당이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산적한 현안과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묻지마 추경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추경 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갑자기 경제 원탁 토론에도 이 추경과 걸고 있습니다. 경제 원탁 토론에 왜 우리가 제시했고 국회의장께서 제안을 해서 경제 원탁 토론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 실정에 지긋지긋해하고 결국 이 정도의 경제 위기에서 정말 원인과 그리고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영영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탁 토론회마저도 지금 갑자기 추경 처리하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이 원탁 토론회를 그들이 아무리 이 이름에서 실정을 빼느니 안 빼느니 했지만 결국 경제 실정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정부 여당은 결국 모든 것을 현금 살포성 가짜 일자리 추경을 원한 대로 밀어붙이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이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사건은 국정조사를 해야 될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정말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보 구멍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 원탁 토론회 모두 즉각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안 처리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민생 추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생명 안전 뉴딜 관련된 예산 등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 그리고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 원탁 토론에 즉각 받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당은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중점 법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5일에 여러 가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시국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 신기술 지원 등 입법 추진한다면서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정말 진정성 없는 이벤트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경제 폭망 수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동안의 기업 옥죄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 정책 전환 선언 없이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법안들을 보면 어떤 법안은 우리 당이 먼저 한 것을 가로채간 법도 있습니다. 이 청년 기본법만 해도 우리 당이 1호 법안으로 이명수 의원이 친보라 의원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을 이명수 위원장이 청년 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로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 법안은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 뭐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이라든지 경제활력 제고법도 모두 우리 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외쳐왔던 법안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진정성 없는 법안 몇 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선언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위기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7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25개 패키지 플러스 25 플러스 3개의 패키지 법안을 주요 중점 추진 법안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부담 경감 3법입니다.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국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대하려는 가염주구식 정책에 맞춰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입니다. 쪼개기 알바 방지법, 그 다음 일할 권리 보장법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업 경영 활성화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노동 유연성 강화법입니다. 다섯 번째가 국가 재정 건전화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건강보험기금 정상화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생명안전 뉴딜 법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의장께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7개 중점 추진 법안에 25개 플러스 3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